이분들은요, 올해 관제, 그 다음에 손해, 내 명예에 대한 실추기 일어난 해예요.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도 이제 2021년도 이제 말띠, 네. 신년 운세를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네. 일단 올해 신축년에 말띠분들은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비수, 그 다음에 집착, 그리고 부조화, 그리고 타인 간의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세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4년 갑오생 68살 되시는 분이에요. 이 68살 되는 갑오생 분들은요, 이 신축년에 조직 내에서 부조화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소속돼 있는 그런 곳에서의 부조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에는요, 내가 남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헐뜯고, 내가 한 일에 대한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 막 원통해하고 막 그러하시면은요,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상대를 볼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편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올해 갑오생 분들 좀 스트레스가 덜 하실 거고, 여기서의 분열이 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66년 병호생 56살 분들, 이분들은요, 올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조금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충분히 성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무계획은 올해 안 됩니다, 병호생 분들. 자, 그리고 78년 무호생 올해 44살 되시잖아요. 이분들은요, 올해 관제, 그 다음에 손해, 내 명예에 대한 실추기 일어나는 일이 해예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고 조심조심해서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이 기술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90년 경호생 32살 되시는 분들, 올해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 시비, 예, 구설, 이런 것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대신 내가 사람 관계에서 말조심을 하고 또 행동도 조금 좀 생각해서 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이모생 올해 20살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환경이 많이 바뀌겠죠. 어떤 분은 대학에 진학을 하시고, 어떤 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이 20살 분들, 윗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직장 선배, 또 부모님, 이런 분들과 이 세대 차이 있잖아요. 세대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적인 뭐 좀 갭을, 차이를 많이 이해하시고 대화로 또 이렇게 풀어나가시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을 건 또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해가시면은 여러분들 잘 극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하면 넓은 초원에서 막 갈기를 휘날리며 숨차게 달리는 모습,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만큼의 에너지가 왕성하고요. 그리고 타고 나기를 사람들의 복,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토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라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